빨간 앵두 씨앗을 채취를 해서 파종을 하면 이렇게 실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되면 요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 접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빨간 앵두에 하얀 앵두 접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시연을 해보죠. 이 아래 거. 지금 앵두가 잎이 많이 나온 상태니까 물올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집에 있는 앵두의 들에서 순이 아직 덜 나온 하얀 앵두 접수를 노지에서 잘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올림이긴 막 하고 이거는 물올림이 덜하고 하니까 지금 접목을 하면 잘 되는 겁니다. 바탕나무를 잘라 놨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45도로 칩니다. 그리고 오른 손가락에 바탕나무를 잡고요. 오른 손목에 약간 힘을 주고 왼손으로 바탕나무를 또 감아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엄지로 힘을 주면서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요 안에서 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빗겨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조가 됐고요. 접수 들어갈 부분이 제조가 됐는데, 보시면은 앵두나무는 부른 켜가 아주 눈에 띄게 좀그큰 편이에요. 그래서 목질부 여기서부터 여기가 있으면 겉껍질 사이에 파란 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도 요 부분을 맞춰주면은 백발백중 사는 거야. 그래서 앵두나무는 접목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접수 조제를 하겠습니다. 접수 조제. 접수 조제 마찬가지로 45도 칩니다. 45도 한 칼에 쳐내고요. 이 상태가 됐고요. 뒤에는 약 1.5에서 2cm 정도 위에서 45도로 들어가고 수평으로 한 칼에 이것도 내려갑니다. 자, 한 칼에 내려갔어요. 끊기면은 삐뚤빼뚤해서 부름켜가 안 맞습니다. 다시요. 요 상태가 됐습니다. 뒤에도 자, 요 상태가 됐어요. 요거를 눈은 두 마디를 했어요. 눈은 두 마디를 했습니다. 요거를 공대 쪽에 갖다가 맞춥니다. 자, 왼쪽도 맞았고요. 오른쪽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테이핑을 해주면 되겠고요. 양쪽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맞추면 됩니다. 자, 접목 테이프를 뒤에서 고정을 시키고 두세 바퀴 비틀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힘있게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늘여가면서 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프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사가지고 온 건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시중에서 종묘사 그런 데서 4, 5,000원 받는 거예요. 근데 야, 뭐 재질도 똑같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이면 딱 붙습니다. 이게 점착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가 됐으면
위에 절단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처 유합제, 도포제를 칠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남겨놓고 도포제를 또 칠해주면 수분 증산이 그만큼 덜 되니까 활착이 더 빨리 되고 확실하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도 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몇 군데 더 해놨고요. 이거는 저접이니까 물올림이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 나온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요. 전목 활착이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전목 부위가 되는 거고요. 요거 작년, 재작년에 접붙인 거. 그리고 꽃도 흰색 앵두가 달리는 거니까 이렇게 꽃도 순백색입니다. 빨간 앵두는 꽃도 붉으스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많이 오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